무더운 여름 모를 날이었다. 아빠는 해외로 출장 가고 엄마와 나 그리고 언니 이렇게 셋이서 콘도로 비서 여행을 갔다. 그 콘도의 이름은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흔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다. 콘도에 도착해 보니 콘도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콘도 옆에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시설도 없었다. 우리가 예약한 것은 방이 두 개였는데 그나마 방이 아주 작은 것이었다. 한 방에서 세 명이 자기에는 턱없이 좁았다. 그래서 겁이 많은 내가 엄마와 함께 침대가 있는 큰 방에서 자고 작은 방에서는 언니가 자기로 했다. 얼마나 잤을까. 한참 자고 있는데 눈이 떠졌다. 눈을 떠보니 나는 벽 쪽을 보며 누워있었다. 몸을 뒤척여 뒤로 돌아 누우니 엄마가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문 쪽을 향해 주무시고 계셨다. 방문 옆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. 하도 더워서 방문은 열어두었는데 엄마의 어깨 너머로 열린 방문을 통해서 보이는 주방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. 워낙 참결이라 나는 언니가 주방에서 물이라도 마시고 있는 줄 알았다. 그래서 나도 목이 말라 언니 나도 물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나는 그만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. 바로 그때 주방에 있던 여자가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린 것이었다. 천천히 돌린 그 여자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고양이 눈처럼 야광빛을 내고 있었고 입은 붉은 립스틱 아니 빨간 피 같은 것으로 얼룩져 있었다. 그리고 엉덩이까지 내려뜨인 긴 생머리. 나와 눈길이 마주친 그 여자는 실룩 미소를 지어보이며 내가 있는 방 쪽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. 느리게. 하지만 걷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서 아주 천천히.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작은 소리로 엄마하고 불렀다. 하지만 엄마가 그 정도 소리에 일어날 리가 없었다. 점점 다가오는 여자가 거의 문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눈을 꼭 감고 엄마를 뒤에서 껴안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. 한참을 그렇게 떨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 정말 그 몇 분 동안의 공포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. 긴 손톱을 가진 손이 나와 어깨를 휘어잡으면 어떡하나. 피 묻은 입술에서 혀가 불쑥 나와 나의 뺨을 핥기라도 하면 어떡하나.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. 몇 분이나 흘렀을까.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나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살짝 눈을 떠봤다. 그랬더니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. 안심이다 하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나는 또다시 온몸에 불이 난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. 내가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바로 그 여자였던 것이다. 긴 생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그 여자. 매캐한 몸냄새가 나의 코를 찔러왔다. 안고 있는 손을 풀지도 못하고 돌아 누운 그 여자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. 그것도 몸은 그대로인 채 목만. 목을 완전히 내 쪽으로 돌린 여자의 표정은 정말이지 생각도 하기 싫다. 입술은 온통 피투성이었는데 그 비린내가 속을 메스껍게 했다. 그리고 입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크게 소리를 질렀다.
여긴 내 집이야. 나가.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비명을 질러대다가 잠에서 깨어났다. 엄마가 깨우신 것이었다. 무서운 꿈을 꾸었나 보다라고 엄마는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꼭 껴안아주셨다. 나는 악몽을 꾸느라 힘이 다 빠진 몸을 엄마 품에 안기면서 울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.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엄마는 산책을 나가시고 없고 언니가 과일을 깎고 있었다. 그래서 지난밤에 꿈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. 어제 엄마는 너하고 같이 앉았다고 한 것이다. 덥다고 거실에서 주무셨다고 한다. 그럼 내가 껴안고 잔 사람은 누구인가?